지리산 해발 800m. 구름도 잠시 누웠다 가는 자리라 해서 와운 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곳. 지리산이 천년 세월을 품어 기른 소나무 한 그루가 꼿꼿이 서 있는 이 마을에 천년속 못지않게 꼿꼿한 풍채 자랑하는 이가 있다. 머리 기는 것도 자연이하고 똑같은 지역이구나. 일단은 지저분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든 말든 그냥 내가 피나오면 되고 누가 고발, 요거 머리 길어서 계속 고발할 일도 없고. 내가 싫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엉키면 엉킨 대로 있고 또 빠지면 빠진 대로 살아야지. 네, 걱정하지 말고 난 내 알아서 머리 그럼 기르고. 그럼 이제 자기 머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기를 거네. 살아있는 동안은 머리 안 깎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이 남자도 한때 멀쑥한 도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곳 지리산이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머리 풀고 술 한잔 먹고 돌아다니니까 머리 꼽히고. 머리털 한 올마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산 뒤부턴 웬일인지 부부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다. 봄이 지리산 중턱을 넘어섰다. 지리산 북쪽 기슭, 와운골 골짜기에도 봄이 당도했다. 산과 함께 겨운에 움츠려 있던 완성 씨 마음에도 조바심이 인다. 이맘때면 아내 귀순 씨도 바빠지긴 매한가지다. 그런데 아이고 왜 하고 있어? 왜 하고 있냐고? 놔두고 한번 더 캐고 어? 저녁이 안 되잖아. 아이 하지 말라니까. 놔두고 와 얼른. 하지 말라니까 또 안 빠지네. 알았어. 저 가지고 차려갖고 나와. 뭐 앉아 놀면 뭐해. 산에 가서 뭐라도 하고. 저거는 뭐 나중에 저녁 때 하면 되잖아. 뭐 까닭 하는데 안 가고 있어. 누가? 저 앞산이나 가지. 봄이면 열일 제쳐두고 일단 산으로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완성 씨. 이 집에선 의뢰이 아내보다 남편의 가슴 속에 봄바람이 더 거세게 분단다. 게다가 좀처럼 혼자서는 움직이질 않는다. 항상 같이 다녀야지. 1년 365일 중에 1년 300일 정도는 항상 같이 붙어있지. 이게 다른 사람이 없잖아. 말할 사람이 두 사람 빠이 좀. 그러니까 항상 붙어있어. 그런데 완성 씨가 귀순 씨를 늘 옆에 대동하고 나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단다. 엄마, 저 올라가 저기 직접 하고 좀 봐. 직접 안 하시고요? 네? 직접 안 하시고 시키세요? 아니, 시켜 먹어 안 했어. 그 집사람 살을 좀 빼야 되고 해야 돼서 조금 뱃살을 좀 빼야 돼서 어쩔 수 없지. 뱃살 안 빠지는데? 땅 파면 뱃살 빠져.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래야지 별 수 있어요. 아내 먼저 산에 올려보내는 핑계도 가지각색. 어차피 산 사람이 이제 다 됐으니까 산에 올라다니는 건 저 나보다 다 올라다니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근데 아내분은 산 사람처럼 안 보이세요. 산 사람처럼 꼭 이렇게 해야 뭐 산 사람처럼 보여. 산의 행동이 다 저 산에 가면 산 사람이고 집에 있으면 집 사람이고. 남편 말에 군소리 한 번 없이 산 사람 노릇한 세월이
벌써 20년. 그간 지리산 속내를 훤히 꿰뚫게 된 귀순 씨. 이것도 엄청 굵은데 썩어서 못 썩었어. 보안파고 저쪽 편에 거 좀 봐봐. 그런데 그동안 귀순 씨가 꿰뚫게 된 것이 어디 지리산 속내뿐이겠는가? 아, 밑에까지 파면 좋은 거 나와. 그저 어떻게든 놀 핑계를 찾는 남편. 은근슬쩍 부려먹는 솜씨도 그동안 꽤 늘었다. 썩은 거 아니야? 썩으려고 그런 거 같아. 나와. 캐릭터님께 못 쓰겠지, 하는 소리. 결국 완성 씨가 곡괭이를 들고 말았다. 밑에 가서 톱좀 갖고. 몰라, 이제 톱을 갖고 왔어야지. 갖고 와. 알았어, 내가 갖고. 철마다 지리산이 내어주는 것들을 조금씩 거두며 사는 재미를 인생의 크나큰 낙으로 삼는 남편인지라 조금만 속을 태워도 금세 넘어오고야 만다. 덕분에 제법 굵직한 칡뿌리가 올라온다. 그런데 그마저도 잠시뿐. 나빴어. 이왕 왔으면 한 점을 해고 가야 뿌듯하지. 마야 뭐하노. 적당히 먹고 말자. 즙 내서 먹으면 고작 서너 잔 나올 몫이다. 들고 와. 무거워. 아, 들고 와. 옷은 내가. 이거 봐, 지금 자기가 가져가야지. 무거운 걸 나보고 가져가야 돼. 뭐야? 에이. 그새 변덕이 난 모양인지 아내한테 포대자루 내팽개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완성 씨. 올봄 들어 처음 나선 산이니 그만 집으로 돌아갈 리는 없을 터. 또 뭔가를 열심히 찾아 나서던 완성 씨가 발길을 멈춰 세운다. 이제 막 꽃을 피워낸 생강나무 앞이다. 이 나무가 생강냄새 난다 해서 생강나무인데 이 꽃을 따서 차를 해먹으면 생강향이 나면서 꽃차가 진짜 향기롭거든. 그래서 이것을 가끔 먹어. 자주 먹으면 아깝고 가끔. 향이 너무 좋아. 진짜 향기로워. 꽃망울을 터뜨린 직후 가장 향이 짙은 생강꽃.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이래갖고 안 보러 같이 따야지. 그 사정 뻔히 알면서도 천하 태평. 지리산 신선 노름이 늘어진 완성 씨. 하여간 둘러대는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 21살 꽃다운 처녀에게 한평생 함께하자 청혼할 때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호강하며 살게 해준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단다. 나는 뭐 돈 벌기는 싫고 그냥 이런 데 산골에서 사는 게 좋고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돈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만나러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건 말이 어폐가 있는데 왜? 있는 돈을 다 쓰다니. 아, 27... 돈이나 있었었나? 아, 그래 27,000 갖고 내려왔어. 그래 좀 뭐랄까 내가 사회 저 도시 살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조금 뭐 신기 많았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아니고 이런 데 있으면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즐겁지 않나. 그래서 여기 어차피 뭐 여기 들어오면 뭐 천지가 물 것이고 굶어 죽진 않잖아. 뭐 썩 가고 싶지가 않았죠. 난
예전에 서울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서울 가는 게 꿈이었고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어. 고집이 나도 한 고집 하는데 나보다 더 고집이 세갖고 고집 센 걸 따라서 이제 신랑이 확고하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아, 내가 꼬리를 내렸죠. 내가 아무리 깨겨봤자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싶어갖고 그래 가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때 조금씩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다. 지리산 품속에서 보낸 20년. 완성 씨와 귀순 씨는 지금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다없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 지리산은 알아갈수록 보물천지나 다름없었다. 잘 알지 못하던 산나물에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할 즈음 부부는 식당을 차렸다. 그 덕에 자식 둘을 부족할 것 없이 길러 번듯한 학교와 직장으로 내보냈다. 손님들은 좀 숨쉬고 있다고 그러지. 여기 물하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다고 솜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웃어요. 솜씨가 있는 거라고. 요즘은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부쩍 늘어간다. 봄철 주말을 앞둔 날에는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도 한둘이 아니다. 그 사이 완성 씨가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산으로 나섰다. 말동무 없이는 심심하다고 아무리 바빠도 기어이 아내 대동해야 직성이 풀리는 완성 씨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집에서 나와 한 시간 남짓 걸음을 옮겨 깊은 산 중턱까지 들어온 완성 씨. 혼자서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은밀한 봄나들이 나오신 모양이다. 또 맛을 느끼려면 이게 또 이것도 안주가 되지. 이 생강나무가 생강 맛이 나거든요. 아, 그렇게 가지를. 가지를 해도 생강 맛이 나요. 아내와 같이 왔더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는 풍류가 아니고 그냥 이 산속만의 생활을 내 일상생활. 도시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아내 허락 없인 어디 가서 술 한 잔 제대로 못할 만큼 고분고분했던 남편이었다. 그랬던 완성 씨가 강산이 두어 번 바뀌는 세월을 지리산 속에서 보내는 동안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또 다른 놀거리 찾아 나서던 완성 씨가 갑자기 멈춰섰다. 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쪽에 나무 위에 머리만 딱 내놓고 있잖아. 여기는 그 정도 살 거야.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함을 할 일인데 놀란 기색 하나가 없다. 가라. 가. 결국 뱀 가던 길 돌려 세우고서야 다시 길을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뱀을 봤구만. 뱀 봐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봄이 완전히 왔다 소리죠.
아, 뱀도 이제 봄이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지들 이제 또 1년 또 버텨야죠. 완성 씨에게 지리산은 나이 32에 새롭게 찾은 인생 최고의 놀이터다. 틈만 나면 온 산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이젠 와음골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리산 자연인이 다 됐다. 산속에 보면은 곰이나 멧돼지나 그 다람쥐, 심지어 다람쥐 털 있는 다람쥐라도 이런 대곡물에서 다 씻고 자기 몸 다 챙기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산속에 살면서 멧돼지처럼 멧돼지나 곰이나 이런 동물들처럼 같이 샴푸 안 쓰고 그냥 물만 담가서 해도 그냥 시원하고 씻은 느낌 들어요. 상쾌합니다. 그런데 남편 가슴 속에 훈풍 부는 계절이 돌아오면 아내 가슴 속에 울컥 화가 치미는 일도 많아진다. 조용아, 나 소주 한 잔 더 먹고 올게. 쪽과 낸다고. 아, 한 잔만 딱 더 먹고 올게. 쪽과 낼 거요. 이거 따고 같이 하고 하면 얼마나 일도 빠를 건데. 안 가 이제. 아, 혼자 따갔다고? 응, 안 가. 웬만해선 큰 소리 안 내는 기순 씨 언성 높아지면 일단 한수 적고 봐야 한다. 왜? 아니, 같이 따다보면서 이런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여자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라고 저 바깥 양반이고. 아, 요즘 응? 봐봐. 다 막 남자들도 다 막 설거지 막 이런 거 다 도와주고 하잖아. 빨리 나와. 다 생긴 곳이나 따와. 빨리. 갔다 올게요. 어찌게 한 주먹만 따오면 안 돼? 예, 두 주먹 따올게. 참, 내가 사람 좋아서 이러고 참고 살지. 반성기 가는 사람 같으면 내가 처음에 지를 잘 못 들여서 그런 건지. 완성 씨도 아내 불편한 심기가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보다. 웬일로 혼자 산에 들면서 샛길로 안 빠지고 곧장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또 해줄 때는 또 확실히 해줘야 또 집단에 또 화 안 내고 또 참을 때는 내가 화가 나면 또 집단은 또 참아주고 그러면 살면서 소리를 살면서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지리산 신선놀음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흥이 나지 않는 법이니 이럴 땐 바깥 양반 할 도리는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오늘은 그야말로 신용만 하다 끝이다. 그래도 덕분에 일단은 아내 성화가 좀 잠잠해진 눈치다. 완성 씨, 내친 김에 손님 상 내가는 일까지 거둔다. 그런데 진짜 꿍꿍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다. 손님은 두 분인데 왜 자는 세 장 가지고 있어요? 원래 딱 석자 넣어. 감사합니다. 손님 상 앞에 한 자리 떡하니 차지했다. 아이 굉장히 많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 보고 딸인가 보다 했죠. 맞아요. 솔직히 뒷모습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진짜 이제 마시고 상품 이렇게 풀어가지고 앞모습도 놀라웠어요, 솔직히. 뒷모습 보고 놀랐는데 앞모습 보고 더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좀 지저분하게 좀 타네요. 그래야 나하고 좀 얼추 안 맞겠는가. 완성 씨, 모르긴 해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다른 때 같았으면 손님 핑계 삼아 좋기 서너 잔은 들이키고도 남았을 텐데 한 잔도 채 못 비우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부쩍 더 자주 듣게 되니 어쩐지 심기가 편치 않다.